당일부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키우고 있는 벤의 금들을 소환을 했습니다. 사실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 하나는 많이 망가졌어요. 많이 망가져가지고 지금 거의 베넷이 아니라 그냥 거시기 다육이가 됐어요. 그래서 그 녀석은 좀 치료를 해야 되고, 아마 베넷 같은 이런 모양이 나오려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베넷은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고사홍 종류하고 진짜 많이 닮은 것 같더라고요. 고사홍의 느낌이 되게 많이 나는 녀석. 그리고 여름에는 진짜 좀 미워지는 그런 특징이 조금 있고, 까뭇까뭇한 느낌. 그래서 왜 소환되냐면 이제 분갈이를 할 겁니다. 색을 제가 이제 합식을 해주려고 해요. 요 베넷금 여기다가, 녀석은 분갈이를 언제 했더라,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찾아보면 다 나오는데 일단 제가 지난주부터 제 자리에다 갖다 놨어요. 나 얘 합식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길게 다 둘 수 없다. 자, 베넷금 길게 난 다음 따로따로 작년 3월달에 분갈이를 해줬네요. 요거는 마사는 써야 되는데 바구니들이 다 어디로 갔지? 아, 여기는 제가 지금 보아하니까 튼튼이에다가 분갈이를 해놓은 것 같죠? 자, 튼튼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베넷금, 와, 화분 들썩거리는 거 봐. 화분 들썩거리는 거 봐. 완전 1년밖에 안 돼서 안 됐는데 분갈이 타이밍이어서가 아니라 제가 화분 지금 정리하고 수영 좀 조정하고 지금 적심 자국이 이제 안 보이게 하려고. 자, 1년 됐어요. 1년 된 자 분갈이. 자, 흙이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한 몸이 돼가지고 살살살살살. 이 뿌리 뭐 그대로 가도 되지만 이왕 가는 거. 와, 진짜 물을, 그러니까는 제가 물을 줬는데도, 그러니까 물은 준지 좀 됐지만, 와, 진짜 이렇게 잘 컸습니다. 이러니까 이게 애들이, 이게 지금 여러분들 어디에? 튼튼이에 식재한 거예요. 민지사주가 본사님께서 판매를 했던 그 튼튼이에 이렇게 지금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뿌리는 요 정도로 정리를 해서 화분에다가 옮겨줄게요. 아유, 애기들이 요 바구니를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애기들을 놓을 데가 없네. 바닥에 좀 내려가 있어봐. 자, 그리고 자, 요 화분은 국화분입니다. 요 국화분. 참, 저한테 댓글에 화분 좀 씻어서 쓰세요! 라고 하는 댓글이 있었는데, 저 화분 못 씻어요. 제가 씻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분 안에다가 살충살균, 이렇게. 여러분들은 베란다에서 꼭 화분 씻어서 사용하세요. 아셨죠? 그거 진짜 일리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옛날 화분 다시 쓰실 때에는 꼭 이렇게 씻어서 여러분들 사용하셔요. 저는 잡을 때 왜 못하는데? 아,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하기가 힘듭니다. 자, 이렇게. 서로 다른 아가라는 게 표가 딱 나지만, 자, 이렇게. 베넷금. 요 베넷금은요, 요거는 지금 구름달기에서 온 베넷금 군생.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하면 너무 웃기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요렇게 넣어가지고, 요렇게 넣어서, 자,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화분은 단지네 다육의 국화분이고요. 자, 이번에는 자, 흙은 제가 여기다가 미소토 넣어주고 있어요. 완전 얘는
짬뽕나라 다육이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통은 기억을 하려고 하나의 농장에 하나의 그런 어떤 화분, 다육이, 그 다음에 흙 이렇게 쓰려고 되게 애를 쓰는데 이 녀석은 지금 완전 꽃은 구름 다육이에서, 화분은 단지네 다육이에서, 흙은 지금 어디에서 우리 브리지 다육이에서 온 녀석이 이렇게 조합, 얘는 이런 조합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딱이거든요. 제가 웬만하면 만약에 프린트 다육이에서 온 그 화분이 딱 이거가 들어갈 만한 입구 화분이 있었다면 제가 그렇게 하겠지만 없어. 이게 전 이거 심어주고 싶었거든요. 땅땅땅 이렇게 여기에 아마 레몬로즈인가 이렇게 그 애가 심겨져 있다가 제가 분갈이해서 뺐을 거예요. 여기가 완전 어벌렁 해가지고 막 다 자빠져가지고 얘도 이제 목대가 이렇게 쑥 올라오니까 어디서부터 차 있었냐면 여기서부터 있었어요. 그러다가 얼굴이 이렇게 작아지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약간 수분기가 있는 이 흙으로 제가 이렇게 해줬고요. 자, 마감 들어갑니다. 저 두 개의 화분을 하나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나중에 또 이제 더 큰 애들, 빵빵한 애들, 요런 애들이 이제 저런 화분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 와, 베네큼 분갈이 했습니다. 딱 봐도 두 포트? 한 포트를 합식한 것 같은, 몰라? 몰라? 이름표를 또, 어디다 놨대? 여기다. 자, 베네큼 그 분갈이 날짜를 써줍니다. 이 베네금 작은 애는 프리트 다육에서 온 녀석 같아요. 이 작은 아가 베네금, 베네금, 베네금 이렇게 하고요. 이제는 돌베개가 필요 없네요. 깍지약을 좀 살짝 뿌려줄게요. 햇볕이 쭉 나가지고 이런 약 뿌리는 것도 살짝 부담이 돼요. 오늘 진짜 오늘 날씨가 갑자기. 근데 이 베네금도요, 저는 경험상 베네금이 깍지를 좀 타더라고요. 깍지를 좀 많이 좀 타는 편이어서 얘도 좀 깍지를 한번 탔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겸사겸사 이렇게 마감으로는 깍지약을 해서, 자, 베네금 큰 화분에 있던 녀석을 이렇게 바꿔줬는데요. 이렇게 화분갈이를 한 번씩 하고 나면, 요 화분에 있었어요. 요 화분하고 요거 두 개 화분, 두 개 화분에 있던 거를 제가 하나의 화분으로 바꿔줬는데요. 이렇게 화분갈이를 하고 나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기분이 너무 좋고, 꼭 새 다육이를 새 화분에 넣어서만 맛이, 분갈이하는 맛이 아니라 이렇게 있는 다육이 그 화분에다가 이렇게 서로 믹스 매칭을 해서 닦아가지고 이렇게 식질하는 것도 좋아요. 여기에 있던 레몬로즈 뽑고 지금 이렇게 베넷을 분갈이 했잖아요. 베넷 너무 예쁘네요. 이번 시간 분갈이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너무 예쁘죠? 이렇게 이렇게 제가 베넷을 처음에 식재를 했을 때 아마 이 베넷이 진짜 요 아래까지 입장이 너무 커가지고 이런 작은 화분에는 식재하기가 조금 불편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큰 화분에 식재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주 살짝만 제가 관수를 살짝만 조금 해가지고요. 오늘 날이 좋으니까 제가 또 이러고 있네요. 살짝만 관수를 해서 이 녀석이 뿌리를 좀 빨리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봅니다. 자, 베넷 분갈이, 베네큼 분갈이 여기서 마치고요. 두 포트를 한 포트를 합식해서 공간도 아끼고 다음에 관리도 조금 수월하게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전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